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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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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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어두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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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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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며 그 거룩함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서 또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여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독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말로 축복이요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것을 소홀히 여기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서 또는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걸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여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주여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적이고 주여 헛된 예배가 아니라 의미 있고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주린 영혼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순한 혀로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며
유순한 말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고 금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써 행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중단되어버린 전도의 현장과 캄보디아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캄보디아 현장에 줌을 사용한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주기적인 세미나를 개혁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셔서 캄보디아 현장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가지 못하는 캄보디아 현장의 선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현지에 속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현지에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들과 동역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언택트 교회를 통한 성경 읽기 생방송 사역과 나홀로 예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경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많이 믿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아멘. 네, 김태진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74년이란 긴 세월을 아무 고통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것 헛된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경 읽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옮기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전도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헛된 인생을 주여 사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의 복이 더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진 집사님 74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주시고요. 또 장기간 교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담고 이제 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홀로 예배 중요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성경읽기 생방송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나홀로 예배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시간을 지켜서 또 성경읽기 생방송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에도 꾸준히 모이고 있으니까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아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자가 격리를 마치고 할머니 함께 오늘 할머니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 손녀가 오니까 우리 송아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영주 집사가 그동안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또 몸도 회복하고 다시 교회 왔습니다. 또 한번 축하의 박수로 치시고요. 또 뭐 지난주에는 약간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계속 제가 마음을 담고 좀 이렇게 교회 적금을 계속 넣어서 3천만 원을 일단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 갚은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3천만 원 갚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 아침에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이게 마음을 담았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허전함도 생기고 또 인생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이런 이별과 아픔, 상처, 허전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소도 좀 생각이 많으신 분이고 좀 책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내게 이별의 아픔이 있으면 그 이별로 인한 그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고 또 내 마음에 어떤 허무함이 들어오면 그 허무함의 공간을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채우고 또 심지어 내 어떤 아픈 일이나 어떤 상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뭐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대로 나를 방치해 두기보다는 또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채웁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금방요. 아 하면서 이분이 뭔가 바보 도트는 소리를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까지 인생의 허무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지금까지 많은 이별들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팠지만 믿음으로.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이 나를 공격해 들어왔지만 그 공격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 공격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길이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제가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자,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훨씬 더 낫다. 그런데 새 번역은 또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거룩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걸요 인식하고 교회 오는 것하고 인식함이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면서 교회 오면 자 교회 와서 말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함부로 하지 않죠. 행동을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요 조심해라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준수하라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네 발을 삼갈지어다 교회 가서 조심해라 교회 가서 신중히 행동해라 교회 가서 준수할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준수 권사님이 제일 잘 지키겠죠. 이 교회를 처음 올 때와 자주 드나들 때의 자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올 때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를 자주 드나들다 보면요 그 경건함이 이렇게 조금씩은 사라져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순수하고 더 깨끗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순수함과 그 깨끗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도 함부로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또 금방 배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면서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교회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옳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가까이 하여 들어라. 가까이 하여 들어라. 자,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에 나는 집중합니다. 주의하여 나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교인이 된 걸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 성도가 된 거 정말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가 된 거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할 일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 읽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성경 읽고 왜 성경 읽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 성경 읽는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만 이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물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만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만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것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아 이것은 악이구나. 말씀을 들어야 아 이것은 선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금방 발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러니까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따로 신앙생활 따로 뭐 행동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갑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까지도 다 기억해뒀구나. 이것까지도 다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전도서 7장에서 12장 읽는데요. 야 정말로 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헛된 것에 빠져 있구나. 아니 내 자신이 너무나 헛된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내게 너무 많은 헛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냥 성경을 7장에서 12장까지 읽는데요. 아니 너무 많이 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더 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더 많은데 12장을 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 구절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만 해도요. 성경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을 몰라요. 우매한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요. 예배하러 가면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를 열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자,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해라? 적게 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요. 겸손하게 예배해라. 더 낮아져서 예배해라.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기도를 신중하게 해라. 기도를 의미 있게 해라. 기도를 생각 좀 하고 해라. 마음을 담고 진실한 기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말을 적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걱정 많이 하면 그날 밤에 누워 잘 때 꿈으로 한 번씩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을 네가 너무 많이 하면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걱정을 많이 하면
네 수면에 반해가 되지 않느냐. 네가 말을 많이 하면 너의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아, 나의 말버릇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버릇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말버릇인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버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버릇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버릇인가? 아니면 아주 마음 상하게 하는 말버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버릇은 저 사람을 치료하는 말버릇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버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요 의외로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말버릇보다는 상처 주는 말버릇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버릇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버릇이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을 적게 하면서 꼭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말버릇을 가지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의식적으로 말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여전히 여러분의 말버릇은 그곳에서 뭡니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습관이 되도록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7절에 보면 성도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4절과 5절을 보면요, 서운한 것이 있느냐? 갚아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오늘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들이 대부분 기도하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이게 조금 이게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굉장히 혼냅니다. 기도하러 나왔지 네가 지금 성경 읽으러 나왔냐. 굉장히 혼냅니다. 성경 봉독 시간 아니니까 기도는 짧게 의미 있게 딱 하고 내려가기를.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해요. 자, 저는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막 성경책을 여러 권 읽는다든지 이러면 힘들겠지만 짧게 의미 있는 말씀을 딱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너무 좋아요. 왜? 말씀 자체가 힘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다른 교회 와서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면요, 목사님들한테 지적당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또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색깔이 있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 서원은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라 해서 안 하라 했어요.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서원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있다면 갚아야 돼요. 더디게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갚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이다. 우매한 자이다 이 말은요 또 다른 조금 해석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은요 뒤로 자꾸 미루는 것을 말해요. 뒤로 자꾸 미루는 거,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지금 할 수 있는데 뒤로 자꾸 미루는 거, 이거 우매한 자다. 뒤로 미루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서운한 것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부터 최소한 30년은 넘었죠. 제가 부산에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어느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좀 뭐랄까요? 좀 조용한 교회에서 좀 조용한 장로님이세요. 그 제가 맡은 교육부에 이제 부장 장로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저한테도 언제나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전도사님 참 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뭐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암이 걸리니까 이렇게 조금 삶에 대한 두려움이 좀 왔는가 봐요. 그 연세가 그다지 또 많지도 않았어요. 암이 걸리니까 이분이 조금 낙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일종의 서원 기도를. 자기 암이 치유되면 내 아파트를 한 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아파트 뭐 몇 채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한 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파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분이 진짜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 병원에서 우리 이경란 장로 권사님도 이렇게 병원에서 거의 완치됐다고 그렇게 진단 내렸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똑같아요. 그런 말 딱 듣자마자요. 듣자마자 이분이 그 아파트 그 뭐 집 문서입니까? 그 문서를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단위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 가시라고. 바꿔 가시라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 하는 사람들 다 전세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뭐 나이 뭐 30도 안 된 전도사였거든요. 그 제가 함께 섬기고 있는 부장 장로님이 그렇다 하시니까요. 제가 알잖아요. 저는 그걸 또 뭐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뭐 아파트가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 참 이 장로님 믿어 참 좋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봐서 장로님 그 어떻게 뭐 빨리 받쳐냈더니요.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 욕심이 자꾸 뒤로 미루고 싶고 이제 나왔는데 안 바친다고 하나님 다시 나를 암에 걸리게 하시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막 빨리 작정한 대로 서운한 대로 자기 그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 서운한 거 뭐 드득이 갑자기 할 때마다 그 장로님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이 신앙의 좋은 모델을 본다는 것은요 참 좋은 설교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설교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뭐 교회 십자가 이야기하면 꼭 또 생각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폭풍 치는 날 십자가 고친다고 하필 그날 수리한다고 십자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장로님이 십자가가 무너지는 것을 이 좀 마음에 불편했나 봐요. 그 고치러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하필 뭐 비 올 때 이렇게 뭐 고치다가 그런 사고 당했냐 하나님께 연관이 안 된다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하다가 미끄러져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것도 순교라고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나는 그분의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하지 못할 서원은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민석 집사가 내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석 집사는 뭐 생각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목사님 내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닐 때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서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한 번 좀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믿음 좀 좋은 사람들은 다 그 생각 한두 번 다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한두 번 해요. 그거 다 지키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학생 다 목사 돼야 돼. 다 목사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간단히 말해서 안 해도 돼. 안 지켜도 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안 지켜도 돼.
뭐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 고면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성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한테 말했을 때 또 목사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도 그것도 목회예요. 그것도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죠.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 뭐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장로님처럼 뭐랄까요? 내 암이 치유되면 하나님께 이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저는 지켜야 될 소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서원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누구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서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서원하면 되겠습니까? 섣불리 서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서원하게 되면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예배 시간을 따라 여러분 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안양에서 오시는 분은 몇 가지는 안 돼요. 다 도시에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 이게 쉬우냐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자,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조금씩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성경 읽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우습게 보거나 터부시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뭐 캄보디아를 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소코 목사, 또 섬남 목사, 또 우리 선교 부장 장로님하고 김상준 장로님하고 제가 줌으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닫혔는데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줌으로 세미나를 열자.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목회자들 중에서 캄퐁톰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봐라. 일단 그건 뭐 인터넷 환경이 어렵잖아요. 또 줌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소쿤 목사는 젊고 섬남 목사는 젊어서 금방 해요. 그런데 캄보디아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내가 볼 때는 80-90%예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섬남 목사가, 소쿤 목사가 한 20명 정도는 이렇게, 그럼 20명 정도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 20명 정도는 이게 줌으로 목사님 세미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월 1회 2시간씩, 토요일 아침에 2시간씩 줌으로 목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연락이 보고가 왔어요. 우선은 이제 또 준비해야 되겠죠. 월 한 번이지만 2시간씩. 그때 줌을 할 때는 우리 성도들도 참 좀 초대하고,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 중에서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영하는 세미나니까 마음을 담고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또는 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틈만 생기면 선교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계속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오직 누구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라. 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지혜의 으뜸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은 없었어요.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12장 12절까지 내가 다 말했다. 너희들한테 인생이 헛됨을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다 헛됨을 말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제 내가 인생을 다 누려보고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분을 모르고 자기 잘난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내가 말했지 않느냐?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느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는 솔로몬의 결론과는 다릅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죽습니다. 절대로 솔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에서 벗어날 자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까지 그의 명령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주신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자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들이 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뻔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매달리는 것, 뭐 인생에 집중하는 것, 다 시간 지내보면 헛되고 헛되다. 남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남는 것은 뭐냐?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들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